이모쇼! 괜히 할 말이 있어. 날 상단 일꾼으로 써주시오. 하면 그쪽에 진신세도 갖고 상단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장사길에서 태어나 원행을 다니며 장사를 배웠다. 그런 내가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장사꾼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신용이라는 것이야. 한데 너처럼 거짓말을 일삼는 자를 어찌 상단의 일꾼으로 쓰란 말이냐. 제 처지가 부여국의 왕자님을 거느릴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지요. 현도순 대수 양정이 보낸 것입니다. 철기방을 폐쇄했는지 수시로 점검할 것이니 협조하라는 내용입니다. 그건 협조를 당부한 것이 아니라 협박 아니오. 태워버려라. 태워버리라고 했다! 신 궁정사자 폐하께 기니 아랠 말이 있사옵니다. 우리 부여가 또다시 이 같은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 부여의 앞날을 위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찌하면 대비가 될지 말해보시오. 대자를 책봉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견제에서 벗어나자면 나라의 뿌리가 깊고 든든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대소 왕자를 대자로 책봉하시오. 이미 죽을 날이라도 받아 놓았는가? 그게 아니오라. 폐하께서는 황위에 오르신 후 수십 차례 정복전쟁을 치렀습니다. 만에 하나 전쟁 중에 황망한 병고가 발생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 부여는 큰 혼란에... 궁정사자! 그 무슨 무리한 말씀이오. 폐하께 병고가 생기다니. 아니 그게 아니... 내 말의 진위를 모르시겠소? 궁정사자. 예, 폐하. 궁정사자의 뜻은 알겠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니 태자 책봉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오. 예, 폐하. 대체 아바마마의 의중이 뭡니까? 태자 책봉을 미루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진정하거라. 숙부님. 예. 아바마마의 뜻대로 더 이상 태자 책봉은 거론치 마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비록 궁 밖으로 내쳤으나 폐하의 심중에는 아직도 주몽이가 자리하고 있는 게 틀림없는데 태자 책봉을 거론치 말라니요. 한시라도 빨리 마마의 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니옵니까? 제 자리를 찾는데 안달하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허면 궐 밖으로 내쳐진 주몽이를 없애버리는 것이 어떠냐. 화근을 제거하면 느긋이 기다려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어마마마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이 출궁당한 놈을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들어오너라. 마마, 오늘 편전에서 태자 책봉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궁정사자가 폐하께 대소 왕자님을 태자로 책봉해야 된다고 아뢰었다고 합니다. 그리 되면 정말 큰일이 아닙니까? 대소 왕자가 태자가 되면 황후마마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인데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짐작했던 일이니 소란 떨 거 없다. 마마, 안심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주몽 왕자님이 출궁되신 후는 폐하께서는 단 한 번도 마마의 처소에 납시지 않았습니다. 아, 이러다 폐하의 은혜마저 잃게 되시면. 무엄하구나. 네가 감히 폐하의 심중까지 예단하는 것이냐. 송구하옵니다.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니 물러가거라. 난 해모수에게 맹세한 바가 있어. 주몽왕자를 이제 조선의 영토를 회복할 영웅으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지금의 주몽왕자를 보면은 억장이 무너질 것 같소. 어찌도 그리나 약한지. 그래가지고 한나라 폭압에 고통받는 유민들을 어찌 구할 수 있겠소. 배아, 죄인은 접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주몽을 잘못 키웠습니다. 아니요, 그 아이 운명이 가여워 모질게 키우지 못한 내 잘못이요. 지금부터라도 주몽이를 혹독하게 단련시킬 것이니 혹 가슴 아픈 일이 있더라도 참아야 할 것이요.